카이란 단어를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붙여버리고 말았지. 저질러버렸어. 팔콤놈들이 저질러버리고 만 거야. 해설 안 될 단어를. 피카드.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설마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였어? 어? 누구시죠? 철인 가족. 뭐 어떻게 내겠냐. 거지같이 내겠지. 아니 마을 사람들 전체 이름이 네모가 되다니. 네모 두 개와 네모 세 개가 얘기를 하고 있다. 레나르였다. 네모 네 개의 세 개의 이름을 레나르. 이제 이거 해결해주고 범인이 아닌 거 밝혀지면 이 새끼 이해가 갑자기 아하하 난 그럴 줄 알았어 아돌형 막 이렇겠지 빨간 머리 형 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러겠지 기본 아닙니까. 뭐라는 개구리가. 셀레이의 무구강화.
뭐야? 뭐 패치해 주겠지. 한 1년 후에. 그날 본 NPC의 이름을 나는 알지 못한다. 기사마의 이름은? 근거는 그것뿐? 떠난 뒤 티아가 붉게 물들었어. 티아 상류지역. 범인은 인간이 아니다. 뭐야? 새가 아닌데? 글라이더 아니야? 글라이더? 이게 독? 역시
역시 사실 독은 푼 건 나다. 이유를 듣고 싶어. 왜 잠자코 있었어? 원인으로 짐작가는 건 이 개새끼. 아니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아돌은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니까. 상류로 가서 같이 찾아보면 되지 뭐. 성수를 모조리 비워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라는 역캐들은 안 나오고 이상한 작것들만. 여긴 나중에 해야겠다. 내가 보기엔 물을 속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된 후에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무기요? 거기서 무기 팔았어? 무기 파는 상인 없었던 것 같은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나 못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놈이야? 그렇군. 알겠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어머니가 왜 사실을 숨기는 거야? 그놈의 일족의 규정 임무가 중요한데 어차피 너밖에 안 남았다는데 창을 내지른다. 물쌈을 휘감은 창의 애격으로 물속에 갈라진 벽이나 암석 등을 파괴한다. 마카세테쿠레. 와, 아까 봤어? 이거 암석을 파괴한다도 네모야. 끔찍하다. 아, 서브퀘는 받았어요. 받았다가 10포기했잖아. 하다가 일단 뭐 그거 넣었잖아. 성수의 둥지. 거기 주민 관등 성명이 뭐요? 관등 성명이 어떻게 되시오? 아, 카나마을로 못 돌아가잖아. 이 텐사 해야 되는데.
아유, 아유, 왜요? 나중에 당연히 다 되겠죠. 지금 사고 싶었다고 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바로 지금. 아, 이렇게 까탈스러워, 이 부분. 오라 오라. 세상에. 나와. 아니, 뭐 어쩌라고 이거.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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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그렇게 쓰레기력이 역대급이에요? 어느 정도길래? 아, 일단 물을 빼고 뭘 했어야 되나? 아닌가? 원래 저거는 못 먹는가 지금? 필트로치. 세야!
어, 내일은 벌써 토요일이구나. 그리고 로또가 또 나의 운을 시험해보는 순간이 오는구만. 신씨여 제발 많은 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1등만 되게 해주세요. 인도끼를 획득했다. 절대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도끼는 또 뭐지? 그러면요 방송을 쉬진 않겠죠. 그 대신 갑작스러운 이사를 발표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 서울 입성합니다. 아니 서울 아니라 수도권 입성합니다. 어디 근처에 인천이라든가 있잖아. 어, 서울 근처에 수도권 뭐 경기지역 어디 이 서울은 솔직히 부담스럽고 집을 살 생각은 없지만 비싸니까 월세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 제2의 황금기가 오지 않을까 내 인생. 아니야 포기해. 그런가. 솔직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래도 뭐 어디 안 쓰고 그냥 킵해놓을 것 같아. 사실 그게 정답이잖아. 뭐 집을 사네 차를 사네 뭐 해도 매년이 다를 텐데 앞으로. 근데 어디 적당히 킵해놓는 게 뭐 투자 어설프게 투자하다가 젖대는 거 뭐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뭐요? 네,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나 살면서 신기한 거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 올해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는 걸 내가 보게 될 줄이야. 살다 살다. 오 아포칼립스. 나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받은 게 에너지 아껴 써야 된다고. 석유 고갈될 거라고.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던 말들인데 하나도 안 맞았어. 잘만 나오는 데다가 새로운 채굴 방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이제 중동이랑 러시아랑 미국이랑 그걸 유가 가지고 서로 알력 다툼까지 하니까 이제 다 위협지. 석유보다 저렴한 에너지가 어딨어 지금.
이게 뭐 핵융합 발전도 언제 상용화 될지. 아니 뭐 근데 금방 될 것 같아. 사실 인류가 에너지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진짜 온난화나 뭐 이런 환경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부상하면 했지. 에너지적으로 고생할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 딱히 말하면 계속해서 인구는 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 뭐 그만큼 또 자동화가 되겠죠. 네. 나중에 미래에 자동화가 되고 뭐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니까요. 석유보다 헬륨이 더 귀해졌잖아. 다 됐네. 아니 근데 이겼다! 못 받지 않았을까? 아 괜찮아 뭐 경험치 갈 쪼가리 수룡의 비밀. 자 이제 잠수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파워링 원.
아오 박초. 레벨을 업! 뭐야? 예, 막혔어.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라라라라라. 오랜만에 또 게임을 하면서 끔찍하다는 감정을 느껴보는구만. 끔찍. 오랜만이야 이런 감정. 뭐요? 애들이 집단으로 몰려왔네. 빨리 올라와, 이 크루지들아.
왕. 아, 뭐야, 못 가잖아. 야, 이거 또 그냥 그지 같은 경우야. 뿅. 뭐지? 그러게요.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게임 표지에는 칼이라고 붙어 있잖아. 근데 게임 보면은 안 붙어 있다. 본편에는 패키지에는 칼이라고 분명 붙어 있던 것 같은데 게임 제목도. 칼이라고 안 붙어 있어. 속인 거야 날? 우리 속였어. 그 정도면 거의 준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날 속인 것이다. 나 그리고 우리들이. 아유, 안 싸워, 안 싸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는 둘째 치고 일단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 너무나도. 장염은 아닌데 약을 먹어도 가끔 이런다니까 요즘에.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뭐지 근데 여기서 아까 여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막혔어. 뭐가 문제인 것인가? 아, 아까 잠수해서 돌부서야 돼요? 알았어요.
또 어딘가에 있는 돌을 부숴야 되는구만. 여기 아닌데? 뭐지? 띠용. 고구마 피자요? 피자가 나는 피자는 내 돈으로 안 사 먹는데 뭔가 밀가루와 거기에 있는 토핑을 그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난 너무 아깝더라고. 거기에 물론 치즈나 뭐 여러 가지가 뿌려져 있긴 하지만 뭐 저렴한 피자도 많긴 한데 나는 내 돈 주고 웬만하면 안 사먹어요 피자. 누가 사주면 몰라도, 사주면 진짜 없어서 못 먹겠지. 못 먹지만 내 돈 주고는 잘 안 사먹어.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치킨 먹던가 뭐. 뭐지? 띠용 띠띠띠띠띠용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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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어디야? 네, 그 돈은 햄버거 사 먹지. 햄버거도 와퍼가 훨씬 낫지.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아니야 내가 찾아볼게.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 개구리? 그 개구리가 그 개구리가 그 개구리야? 그 새 그 가로로 가던 곳? 롯데리아. 우리 동네는 롯데리아 하나 있고 그거 하나 있고 버거킹 하나 있고 맥도날드는 없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온몸으로 부셔 부셔. 아 뭐야 여기 넘어갈 수 있었어? 뭐야 잠깐 이거 뭐야 기준이 뭐야? 헐랭. 또? 딱 두 개만 부수는 게 적절하겠지. 더 부수면 안 되겠지. 뭐지?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건 휩쓸리고 어떤 건 안 휩쓸리고 기준을 모르겠어. 있어요. 제가 잘 안 쓰긴 하지만. 근데 키가 이스 에잇이랑 나인에 비해 불편해가지고 잘 안 쓰게 되네. 있긴 한데 그 뭐랄까 에잇이나 나인처럼 잘 터지는 느낌은 아니랄까. 카드 키가 세모예요. 진짜 하필이면. 우슛!